안녕하세요. 카톡스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. 네. 이건 정말 무슨 우리가 뭐라고 규정을 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. 근데 사실 좀 약간 매점. 매점 같아요? 네. 부정 멘트 나왔습니다. 매점이라는 매점. 얘기가 나왔어요. 진짜 보시면 약간 매점 같은 분위기예요. 우리가 유원지에서 볼 수 있는. 아까 봤을 때는 되게 그냥 작은 상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설치해놓으니까 되게 큰 것 같아요. 오지 캠핑의 최적화된 카라반이 나타났다. 작지만 알찬 기능, 수납이 극대화된 트레일러, 오퍼썸 마모사. 소 캠핑장보다는 이제 뭐 시설이 아예 없는 자연에 좀 더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. 그래서 캠핑장이 아니라 계곡 또는 완전히 인적이 없는 곳 이런 데 가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도 며칠 동안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돼요. 그래서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없는 게 수납공간도 많고 또 기가 막힌 게 넣게 되면 다 들어가는 거네요.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전기 모터로 이렇게 물이 잘 나와. 시원해. 이 지금 캐러밴은 상하 구조로 아래를 완벽하게 활용을 하는군요. 중요한 건 이 텐트를 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. 이거는 15초 정도. 네? 그럴 것 같아요. 전자식이 아니에요. 이게 어떻게? 네. 안에 이제 유압식 쇼크가 달려 있어가지고. 그래서요? 쫙 들어오겠죠. 저기 위에 달려 있는 저 버클을 네 군데를 해제하면 바로 자동으로 상승합니다. 솟아 올라가는. 텐트 철거도 손쉽게 가능하네요. 마지막으로 고정해주면 끝. 텐트는 그냥 클립만 제거하면 확 올라가는 거죠. 그냥. 끝이에요 그냥. 끝. 쉬는 게 더 감점하네요. 쉬는 데는 정말 한 10초. 열심히 벌어서 가격은 하고 싶어요.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췄다. 오지 캠핑의 완결판. 이거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드벤처 트레일러 오퍼썸 마모사.